조금 전 부회의장이 또 막판에 파행을 보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경고합니다. 부여잡고 있는 색바랜 민주당의 당원증은 이제 가슴 한켠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당적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껍데기는 당적을 이탈을 해놓고 가슴속에는 여전히 새파란 민주당 당적을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도 민주당, 자나깨나 민주당입니다. 회의 운영은 늘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주당 꼭두각시입니다. 수기기간도 거치지 않고 법사위 폭주 열차에 실려온 정쟁법,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 진행조차도 헛떡 뒤집듯 마음대로 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무산시키고 파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를 그렇게 위한다면서 실상은 민주당의 정치적 입속을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어제 오늘은 22대 국회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국회 안에서 특검법의 절차적 법리적 우려사항에 대해 국민께 보고할 수 있는 무리한 토론 필리버스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바른 시작 6분 만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어떤 중재와 제안도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그랬습니다. 심지어 표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제2요구권 행사 문제까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서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본회의장 한가운데 의장석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당원증을 부여잡고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의 무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우리 곽교택 의원이 마지막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회법 그 어디에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발언 권리를 제한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본인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의사를,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민주당이 시키는 대로, 민주당이 하청 주는 대로 의사 진행을 하면서 끝내 파행 만들었습니다. 이런 국회의장, 이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당상에 올라가면서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국회의장께서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어떠한 존경과 경의도 표시할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 싶으시면은 이제 민주당 편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국민의 편을, 국민의힘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 역할임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이제 저희들이 국회의장으로 정말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조금 지난 22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동과 중독과 입법 독재로 인한 악취가 국회에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민주당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행정부, 사법부, 언론 장악에 대한 검은 성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과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억지 번복 탄핵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 탄핵에 불과합니다. 거대 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4명의 검사 모두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한 검사의 경우 이화영 부지사 회유 의혹을 사유로 들었지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모두 거짓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정치 보복을 위해 자행된 허위 보복 탄핵에 불과합니다. 또 한 검사의 경우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무례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미 3년 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을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자 끄집어내고 들고 나왔습니다. 허위 무고선 탄핵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꺼풀만 들춰봐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모두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인민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이 위원으로 있는 국회 법사위로 수사검사들을 불러서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합니다. 국회 절대다수당이 사법부의 역할까지 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 치의 겁을 먹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어떻게든 외면해 보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입법 행포를 넘어 헌법 질서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 정치 폭력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탄핵 중독 민주당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 대열에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국회 분풀이하듯이 윽박의 장으로 만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반성과 태도 변화 없이 국민의힘은 당초 내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토치를 흔들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개원식 불참을 공식 선언합니다. 여당 없는 개원식에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저희들은 원치 않습니다. 여당은 내일 대통령 개원식에 내일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마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대리인 하수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막가파식 국회 운영, 일방 독주 운영, 의회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108명 의원은 똘똘 뭉쳐서 의회 독재에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고를 몇개 외치겠습니다. 탄핵 중독 입법 폭주 민주당은 각성하라! 이승윤은 정치 폭력 민주당은 각성하라! 누
없는 탄핵인가? 탄핵 정치 중단하라! 민주당만 대변하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국회의장 인장덕주 국회의장 사퇴하라! 누구 위한 의장인가? 국회의장 사퇴하라! 이재명의 방탄 국회 의회 정치 무너진다! 이재명의 검사 탄핵 삼권 분립